My money don't trickle, trickle.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친친의 찐친 만들기 프로젝트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 친소. Riding in my Fiat. You really have to see it. 6 feet 2 in a compact. No slack. But luckily the seats go back. I got a knack to relax in my mind. Sipping some red red wine. 네, 오늘 함께할 친구들 소개할게요. 다크 카리스마 넘치는 빌런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성형 괴물 신이 캐스 오브 라이프. 어서 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입니다. 아, 일단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소는 키스 오브 라이프 완전체와 함께하고요. 개인 인사도 갈게요. 줄리 씨부터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리더 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메인 댄서 나띠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 벨입니다.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막내 하늘입니다. 막내 막내. 자, 일단 다들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네. 네. 나띠 씨는 그래도 최근에 봤어요. 맞습니다. 추석 때. 맞아요. 네. 추석 때 봤잖아요. 네. 잘 지냈어요, 다들? 네. 네. 저 바쁘게 열심히. 바쁘게 열심히. 네. 맞아요. 바로 앨범이 또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데뷔 4개월 차인 거예요? 네, 네, 4개월 됐어요. 아, 진짜로? 네, 벌써. 내 앨범 2개야? 네. 와, 너무 빠른데? 자, 일단 벌써 두 번째 만남이고, 네, 나띠 씨는 말했던 것처럼 이제 추석에 만나서 세 번째 출연이에요. 아, 저 여기 좀 그냥 제가 익숙해요? 너무 약간 찐친이네. 진짜 친한 친구 같아요. 그냥 동네 사람 같죠? 아, 네. 동네 오빠 같은. 그쵸, 그쵸. 그냥 편하게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좋아요. 다른 멤버들은 괜찮나요? 네.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벨씨가. 벨씨가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이렇게 눈 커지게 쳐다보시는. 그때는 조금 이제 되게 편한 차림으로. 어, 맞아, 네. 맞아. 있었는데, 네. 이렇게 뭔가 아니, 진짜 갓세븐 영재 선배님. 아, 화장 좀 하고 다닐게요. 아, 화장 좀 하고 다닐게요. 네, 제가 화장 좀 하고 다닐게요. 아닙니다. 네. 근데 머리 색깔이 벨씨가. 아, 바뀌었죠. 빨갛죠. 저희가 이제. 그냥 빨간 게 아닌데. 너무 빨갛죠. 완전 새빨개. 오늘 하고 와가지고 또 위에. 맞아요. 아, 오늘 하고 왔구나. 네. 오늘 머리 못 감겠네. 네. 빨간 물 흐르니까. 맞아요. 잘 안 감습니다. 이야. 유지해야 돼서. 대박이다. 아, 그리고 또 이런 문자가 왔는데, 귤 씨가 처음 친친 왔을 때는 팬덤 이름도 없었는데, 이름이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키씨? 키씨가 무슨 뜻인가요? 키씨. 약간 말 그대로 약간 키스해주고 싶은 사랑스러운. 아, 사랑스러운 사람? 네.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 뭐 네.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보네. 네. 다른 후보 같은 건 없었어요? 후보가 저희가 얘기한 후보가 됐어요 이번에. 네. 아, 맞아요. 키스가 네. 원래 다른 게 뭐가 있었는? 딱히 옵션은 없었던 아, 딱히 거. 없었구나. 네, 네. 그냥 박 딱 나왔어요. 캐스 오브 라이프 캐시 하고 나왔던 거. 하나 있잖아요. 있었어요. 하나 뭐? CPR. CPR? CPR. 네. 저희가 키스 오브 라이프 네. 제가 낸 후보였어요. 아, 진짜 제가 낸 미안하다. 얘기해줘 하늘씨 뭔 왜? 이게 키스 오브 라이프니까 인공호흡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CPR 뭔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아, 그래도 뭔가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냥 툭 던져본 네. 그런 아, 아이디어였습니다. 안 되게 잘했다. 근데 별씨 왜 기억 못해줘요?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나봐요. 나 키스만 생각하느냐고 안 들렸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자, 좋습니다. 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키스 오브 라이프와 친해진 시간 가져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해시태그로 멤버 소개를 해볼 건데 이제 같은 멤버에게 똑같이 질문을 할 건데 지난번에 이제 서로에게 붙여줬던 해시태그 뭐 만능 나띠, 핑크 공주 벨, 황금 막내 하늘, 핫걸 줄리는 예. 빼고 가도록 할게요. 어떡해, 나. 자, 색다른 해시태그로 부탁해요. 자, 멤버들이 서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제 특징이나 최근 관심사를 담은 해시태그를 하나씩 대신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리더 줄리씨, 멤버 나띠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저 있어요. 해시태그 짱구띠. 짱구띠. 왜 짱구야? 짱구띠. 왜요? 짱구 닮아서? 짱구띠. 아니요, 닮았다기보단 요새 최근 들어 되게 약간 뭔 소리야? 개구쟁이처럼 좀 밝고 약간 네. 이렇게 막 애교도 부리고 막 약간 짱구 같은 그런 말썽도 피우고 약간 막 이렇게 막
뭔가 놀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요. 아,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네, 제가 밀고 나가는 짱구. 목소리가 뭔가 묘하게 짱구. 아니야, 미쳤나 봐. 짱구. 왜 짱구 귀여운데? 미쳤다니. 그래. 짱구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좋아하는데. 하늘씨도 좋아하는데. 오히려 좋네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나띠씨가 멤버 벨씨를 표현한 해시태그는? 저번에 제가 핑크 공주라고 했죠? 이번에는 빨간 머리 빌런 벨. 빌런 벨. 네. 아~ 이번에 저희 컨셉이 네. 빌런이거든요. 네. 또 이렇게 머리를 바꿔가지고 네. 제일 빌런 같은 멤버라서 네. 빌런 벨. 머리 몇 시간 했어요? 3시간 정도? 3시간? 오늘 했어요. 아, 딱 오늘 바꾼 거예요? 네, 네. 아, 계속 바꿔져 있었는데 또 했다고 봤어요. 더 와. 빨간색으로. 더 빨개지게. 저의 의지를. 상상만 해도 아프다. 아팠어요. 네, 진짜 고생했겠네요. 자, 이어서 빨간 머리 빌런 벨 씨. 하늘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어떡하지? 왜요? 나 하늘이가 아니라 하늘이가 아닌 줄 알았어. 저 하늘이는 프로 막내. 프로 막내. 이제 프로 막내. 프로 막내. 이제 프로 막내요? 이제요? 황금 막내랑 되게 비슷한데? 이제 황금 막내? 지난번에 했었는데? 아, 다른 거. 아, 다른 거? 아, 추천해주시면 안 돼요? 해시태그 이제까지 붙이는 거예요. 이제 아니, 프로 막내. 아니. 근데 왜 이제라고 했어요? 아, 뭐 하고 저 하늘이 하고 싶은 거 네. 요즘 미는 거야. 아기 호랑이. 아기 늘. 호랑이. 왜? 어떤? 아기 호랑이늘? 아기 호랑이늘. 왜냐면은 하늘이가 요즘 따라 더 아기 호랑이 같이 생겼어요. 요즘 요즘 뭔가 요즘 따라인 게 많아요. 요즘 따라. 왜 원래는 뭐였는데요? 원래는 뭐였는데요? 원래는 뭐 밥스카이. 밥스카이. 아, 그렇구나. 좋아요. 네, 요즘 요즘 따라 아기 호랑이 호랑이 하늘 씨. 자, 리더 줄리 씨를 표현할 해시태그는요. 섹시 큐트 요다 주. 섹시 큐트 요다 주. 요다주. 왜요? 요다는 요다주. 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희끼리 네. 또 그리고 팬분들이랑 네. 특히 벨 언니가 네. 줄리 언니한테 요다 베이비 요다 닮았다. 베이비 요다 닮았다. 베이비 요다로 써야 돼. 베이비 요다. 베이비 요다. 섹시큐트 베이비 요다 주. 왜냐면 그냥 요다는 좀 달라. 섹시큐트 베이비 요다. 베이비 요다. 아, 나 이거. 이거 저 있어요. 눈이 커가지고 그런 거 맞아요. 눈이 커가지고. 아, 근데 좀 느낌이 있다. 나는 그냥 요다라고 하길래. 베이비 요다. 베이비 요다. 베이비 요다. 무조건 베이비 요다예요. 귀여워요. 좋아요. 자, 이렇게 다양하네요. 짱구랑 빨간 머리 빌런이랑 아기 호랑이랑 네, 베이비 요다랑 이렇게 함께하고 있네요. 자,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 이렇게 심층 탐구해봤고 이쯤에서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멤버들이 신곡 라이브도 준비해주셨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K-POP 대표 라디오 가세븐 영재 친한 친구 광고 듣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키스 오브 라이프의 두 번째 미니 앨범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4개월 만에 이제 고속 컴백을 했어요. 야, 진짜 빠르다. 고속. 자, 마침 치치님이 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데뷔곡 쉿 활동 마치고 해외 스케줄 병행하고 바로 컴백 준비하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웠을 것 같은데 이겨낼 수 있었던 팁 있나요? 컴백하는 기분 어떤지도 궁금해요. 오. 스케줄 병행하고 아, 해외에서 한번 본 적 있지 않나 우리? 맞아요. 태국. 아니 내가 맞아요. 무대를 하고 나오는데 아, 맞아요. 막 다 끝나고 뭐 이렇게 가는 걸 봤나? 맞아요. 네. 맞아요. 태국 스케줄 때? 맞아요.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몰랐다. 나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갔다가 뭐야? 여기 있었네 하고 싶더라고요. 아. 태국에서 했었죠, 그때. 맞아요. 맞아요. 아, 해외 활동 많이 했었구나. 네? 첫 해외 행사였어요, 다. 맞아요. 그 태국이? 네. 아, 그랬구나. 맞습니다. 어떻게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 왔나요? 네. 또 저희 홈타운라서. 맞네. 네. 나티시 홈타운이니까. 됐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예쁜 마사지 하루에 한 번 받고. 마사지 너무 좋아하잖아. 네. 태국 마사지 좋지. 네. 진짜 좋지. 자, 이렇게 일단 본론으로 와가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버거웠을 것 같은데 네. 이겨낼 수 있었던 뭐 팁이나 이런 거 있어요? 아, 이제 아무래도 체력적인 거, 피지컬적인 거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네. 지칠 때면 그냥 정신력으로 저희 넷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버티는 거 정신력으로 이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새 이제
잠을 어떻게 해야 잘 자는지 맞아. 이제 팁을 각자 서로서로? 네, 네. 서로가 오. 좀 뭔가 자기만의 자는 방법을 찾았어요. 맞아요. 너무 못 자니까. 네, 팁이 팁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저도 잠을 잘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하면 차에 가자마자 일단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편한 그 각도로 잠깐만 이게 다섯 명 다 타고 가요? 아, 네 명 다 타고 가요? 네. 네. 한 차에?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조수석 한 명, 이렇게 뒤에 둘, 뒤 둘 하고 마지막 뒤 이렇게 네 명? 뒤에 네 명이 다 같이. 아, 뒤에 네 명? 네. 아, 조수석은 안 타고? 네, 조수석은 네. 비어두고. 그렇구나. 아, 머리를 대자마자 이렇게 자요. 각자 이렇게 편한 자세를 네.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웃긴 게 이렇게 넷이 이렇게 있으면 다 똑같은 그 의자잖아요. 근데 네. 다 누워있는 각도가 다 달라요. 네. 이렇게 돼요. 약속한 것처럼 그냥 주문에 걸린 것처럼 샤르르 하고 자는 거예요. 아, 다 쭈그려 자는 게 다 똑같지 않구나. 네, 다 다르게. 각도가 달라요. 네. 뭐 어쨌든 잠을 노력하면서 뭐 버틴다. 잠을 자르고 노력하면서 버틴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들여 작업한 앨범 소개 한번 부탁해요. 앨범 제목이 Born to be XX인데 어떤 뜻이에요? 네, Born to be XX는 환영받지 못하는 특별함을 뜻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특별하거나 다르면 이제 좀 두려워하거나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거나 네. 혹은 뭔가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특별함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대중들한테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네. 그리고 또 XX가 다른 의미가 또 담겨 네. 있는데 네. XX가 이게 두 개 있잖아요. 네. XX가 뭘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좀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거든요. 근데 네. 아까 말했다시피 첫 번째 뜻은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특별한 것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뜻은 이제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그런 고정관념들에 있어서 저희의 거부를 뜻하는 X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앨범이 말하려는 거는 이제 이중적 관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사실 타이틀도 두 개예요. 더블 타이틀. 아, 그렇구나. 약간 고정관념을 네. 깨라 약간 이런 그렇죠. 네. 보니까 또 컨셉이 반항기 넘치는 빌런인 것 네. 같아요. 뭐 여러 의미로 멤버들 중에 이번 컨셉이 찰떡인 멤버 누군가요? 찰떡의 멤버는 그러니까 아, 나도 그 3시간 동안 머리 염색하고 아, 나 뭐 뮤비 티저인가? 그런 오, 걸 봤는데 뭐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막 아, 와 잘한다 저런 거 그래서 되게 저런 거 엄청 잘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요? 들더라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봤어요. 다른 그 다음은 근데 다들 잘하던데? 맞아요. 이번에 다들 진짜. 완전 물 만나가지고 다들 못했던 거 엄청 막 푸는 느낌으로 화가 많은 친구들이 네, 저희 내면의 화를 조금 지금까지 못했던 일탈 다 아 일탈을 거기서 한다. 아 오히려 좋지.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블 타이틀 곡인데 이제 먼저 배드 뉴스는 어떤 곡이에요? Bad News. Bad News는 이제 사실 곡적으로는 이제 락킹한 락 사운드와 좀 묵직한 힙합 리듬, 힙합 베이스 이 두 가지가 좀 조화를 이루면서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곡이에요.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또 영어 버전도 수록되어 있던데 줄리 씨가 작사에 맞아요. 또 참여했다고 해요. 네. How I Hot Girl Baby You Know. 하와이 할 걸 비디오다. 어떤 부분인지 영어로 한번 읊어줄 수 있어요? 사실 이번에 좀 되게 큰 부분을 참여를 하게 돼서 거의 다 그 원래 이제 뱃뉴스 한국 버전에 있는 가사들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참여를 하게 되어서. 아 그럼 본인 생각하는 핵심 가사라든지 핵심 포인트에 이런 데가 있을까요? 제일 좋아하는데 아니면? Bad news, girls becoming so loud. 이게 so loud. 여기가 뭔가 네. 여자들의 뭔가 파워를 전하는 그런 강렬한 네,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가지고. 거기가 가장 좋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이 노래 라이브로 들어볼 건데 라이브 듣기 전에 킬링 파트 스포 한번. 킬링 파트 어딘가요? 킬링 파트? 킬링 파트. 되게 많은데 되게 너무 많은데. 많다. 그 중에 하나 대씩 놀라? 네. 5, 6, 7, 8 Bad news 하나 대씩 놀라. We got the moves 올려 파줘 power. 이 부분이 좋다. 자, 필링인 거죠. 오, 베이스 파트예요? 네. 저랑 마지막에는 하늘이 파트랑 이렇게 네 이거 집중해서 들어봐야겠네요. 저, 아 포인트 안무도 한번 배워볼 수 있나요 저희? 라디오니까 말로 좀
충분히 동작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만 해도 돼요. 그러면 네. 아, 이거 일단 검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 두 손을 딱 펴고 네. 목줄을 채워요. 목줄 채우고 채우고 스스로 이거를 끊어요. 끊고 이렇게 파. 맞습니다. 맞아요. 아, 끝이야? 이게 가장 포인트. 아, 가장 포인트.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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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 이따가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 오케이 그럼 그때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좋아요. 포인트 안무와 킬링 파트 기억하면서 Kiss of Life의 Bad News Live로 만나볼게요. 멤버들 라이브석으로 지금 이동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Kiss of Life가 부릅니다. Bad News. Let's go. Bad News. 내가 변했냐고 사비를 틀어봐 I'm the one but 너는 뭘 내 눈이 위로 살펜살펜 got up in the gravity 우린 어떤 때보다도 in the diggity 보고 싶어 brown 슬슬 brown 난 지랄 몰라 Look at me now 느낌이 와 Don't you know what I'm your wannabe 입밖으로 못 뱉지 Oh oh can't see can't se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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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days come in come in come in Si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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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en On and on and on and Bad news 쉽지 않아 놀란 My attitude 뭐든지 만 골라 From the inside to the west side Oh why In my time Bad news 하나 대신 놀라 We got the moves 돌려 퍼져봐 Check my profile on the website Oh why In my time Bad Kiss of Life의 Bad New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진짜 노래 역시 잘해. 와 진짜 엄청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아, 그 포인트 되는 데가 진짜 좋다. 갑자기 엄청 집중돼서 진짜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잘 들었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네 분 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자 이쯤에서 이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이 엄청난 라이브는 4부에서 한 곡 더 들을 수 있다는 점 네. 준비된 신인 키스 오브 라이프 키스 오브 라이프의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그 전에 저희 키씨 분들의 한 소절 요청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너 티야? 나 티야? 네, 그럼요. 저 오늘 11월 5일 저 11월 5일 생일인데 네. 생일이었는데 벨 언니 생일 축하송 불러주세요. 이름은 사랑하는 주아입니다. 네 플레임 사랑하는 주아래요. 사랑하는 주아. 네, 플레임 주아, 사랑하는 주아. 네, 생일 축하송 부탁드릴게요. 11월 5일? 네 지나긴 했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주아. 야, 성공 센스도 좋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자, 겨울 아이라는 곡이었죠. 그리고 또 파 파시파이님이 파시파이 오늘이 막대가자데이잖아요. 그거 네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들 중에 제일 스윗한 멤버 한 명이 달달한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제일 스윗한 멤버가 누군가요? 줄리 줄리 씨 줄리 It's so sweet. It's so sweet. 달달한 노래 한 소절 부탁해요. 아, 저희가 이번 이제 이 집의 수록곡 중에서 벨이 작사 작곡을 한 네. 세이즈라는 곡이 있는데 저희 네. 팬송이에요. 그거 한 소절. 뭐라고 했죠? 시즈? 세이즈. 어, 세이즈. 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Now we here, what can I say? 이런 대화는 처음이라 어색하긴 한데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 won't hesitate 그러니 알아줬으면 해, I ain't play the game Just wanna know, 너도 나와 같을까 과연 두 눈이 마주쳤을 때 느꼈던 silence 고요함 위로 번지는 colors 이게 사랑이 아니면 what should I say, darling? 너무 sweet. 좋다. 반대로 sweet. 스윗하다기보다는 뭔가 제일 쿨 워터형 나는 사람. 제일 쿨한 나띠 언니? 오케이. 카리스마 넘치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쿨한 사람. 카리스마. 카리스마. 저는 그러면 스자 님의 네. Broken Clock. 좋아요. Run far from a day job, running far from the day was. Jump quick to the play check, running back to the strip club. I'm never going back, never going back. No, you can make me. Never going back, never going back. They never chase me. They never chase me. 진짜 다들 잘한다. 그리고 또 아까 줄리 씨가 한 소절 불러준 세이즈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네 사실 나는 공주이고 가수는 침이다 님이 이번에도 누구니? 누구야? 나둔데. 이번에도 멤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했잖아요. 특히 벨은 자작곡 세이즈를 실었는데 맞아요. 이 노래 자랑 겸 한 소절 시원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키스들을 위한 한 소절로. 네. 네. There's no time we can waste. Only one thing to say. Say it loud. Say the word loud. 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다른 멤버들도 작사에 다 참여했다고 하는데. 맞아요. 하늘 씨는 지난번에 작곡에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네. 쉬어가는 타임이었어요? 아무래도 좋은 곡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곡을 많이 받았나 네, 보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더 나올 곡들이 많고 계속해서 같이 세션에 참여하기도 해가지고 아쉽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 다음번에는 꼭 제 잘해서 올려봐야겠다 해봐야겠다. 파이팅이에요. 좋아요. 그래도 김가연님이요. 키오프가 불러주고 추천해주는 음악 덕분에 플레이리스트가 정말 다양해졌어요. 고마워요 키오프. 그리고 저번에 친친 나와서 불렀던 벨의 Unforgiven 한 소절 너튜브 쇼츠가 364만 뷰 기록한 거 아세요? 너무 많은 분들이 364만 뷰? 이번에도 조회수 지붕 뚫어봅시다. 멤버별로 이 노래는 정말 자신있게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곡이 있다면 한 소절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 연습 중이라면 뭐 이번 2집 수록곡 한 소절도 좋아요. 맞아요. 저 언포 기분이 그냥 제 너튜브 쇼츠에도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우리 나왔을 텐데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정말요.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를? 네. 저는 이제 저도 계속 모르다가 네. 지인이 카톡으로 네. 야 이거 너 아니니? 하고 너 아니니? 너 아니니? 네. 좀 익숙하게 생긴 노란 머리 친구가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이 노래 정말 자신 있게 커버할 수 있다 하는 곡이 있나요? 멤버별로? 한번 아니면 대표로 한 분만 해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나드 씨가? 오케이. 넬리의 네. 딜라마. 딜라마. No matter what I do, all I think about is you. Even when I'm with my boo, but you know I'm crazy over you. Yeah. 너무 좋은데? 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저도 한 곡 해봐도 되나요? 당연히 되죠. 무조건 생, 되죠, 벨씨. 생활을 봤는데 오늘 빨간 머리를 염색했으니까. 네, 어떤 노래? 인어공주. 인어공주. Look at this stuff. Sebastian.
Under the sea. 세바스찬 말고. Under the sea? 제가 칼같이 고. 세바스찬 말고. 싫어, 나중에 해줄게. Look at the stuff. Isn't it neat? Wouldn't you think my collection's complete? Wouldn't you think I'm a girl? The girl who has everything. 이렇게. 그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 해, 다 해. 다 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악동뮤지션 선배님의 네. 후라이의 꿈. 후라이의 꿈. 좋아요. 하늘 씨가 가볼까요, 그러면? 차라리 흘러갈래 모든 높은 곳을 알아볼 때 난 내 물결을 따라 Fly, fly along, fly along my way Hey, hey 너무 잘하네 익숙해요 줄리 씨 아쉽지 않아? 아, 그럼 저는 네. 저희 이 집에 네. 808이라는 808 See you looking at my 808 네. 해주세요 Let's go 네. I see you looking at my 808 짜릿한 우리만의 celebrate 나 말 위에 나의 celebrate 아니 이거 왜 벌스마다 가사가 달라져 아 헷갈렸구나 괜찮아 괜찮아 See you looking at my 808 네. 아, 너무 잘하네 좋아요 이렇게 다 잘하는 Kiss of Life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는 바로 4부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K-POP 대표 라디오 가세븐 영재 친한 친구 토요일 4부 시작했고요 아이돌 친구를 소개합니다 아친수 네 괴물 신인의 독보적 바이브가 느껴지는 Kiss of Life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기 어필 한번 더 하고 가보려고 해요 이제 적당히 살지만 이미 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무섭네. 자. 이번 앨범 제목이 본투비 XX잖아요. 사실 키오프 멤버들은 본투비 아이돌 그 자체지만 멤버들이 각자 생각할 때는 어떤지 궁금해요. 본투비 XX 본인이 뭘로 뭐 태어난 것 같나요? 줄리 씨부터. 본인이 본투비 XX 뭘로 태어난 것 같나요? 저는 Born to be Kiss of Life. Born to be Kiss of Life. Born to be Kiss of Life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오. 처음부터 너무 센데? 저렇게 하면 뒤에. 나 못 말해. 뒤에 나. 본 투비 세바스찬 한다. 자. Good. 세바스찬. 자, 나티씨 좀 가볼게요. Born to be artist? 아이돌이랑 비슷하죠. 비슷. 아 그럼 비슷해도 뭐. 그냥 Born to be artist. Born to be artist. 다들 점점 부담 갖고 대답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어. 이런 거 할 때마다 맨날 제가 마지막. 그러면은 하늘 씨부터 할까요? 아. 벨 씨 전에. 벨 씨 전에. 네, 하늘 씨부터 해요. Born to be 원하늘. Born to be 원하늘? 네, 제일. 아, 본명? 네. Born to be 좋네. 네. 벨 씨는요? 저 이제 Born to be Sebastian. 이게 아니라 저는 Born to be Musician. Musician. 아, 다들 똑같네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인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키오프 골프 유니세프 레스코 아니 티시즌 왜 이렇게 닉네임이 발전했어 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번 티저에서 인상 깊었던 게 용의자 사건 파일 속에 멤버들이 빌런으로 등장했던 거였는데 실제로도 해보면 어떨까요? 숙소 생활하면서 혹은 활동하면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멤버 사이에 미스터리가 있다면 용의자 공개 수배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리 안 한 사람 누구 이거 뭐 하고 나가라 했는데 안 한 사람 누구 그런 거 많아요? 있어? 저 있어요 조금. 그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 그 팩을 보관해놔요 그쵸 차가워지게 네, 해놓고 없어졌어? 동그란 팩들 그래서 제가 새 거를 하나 이렇게 통으로 사놨는데 제가 다시 쓰려고 들어가 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머 누구야? 누가? 이거 밥스카이네 하나씩 no, 하나씩 이거는 해명할 제 별명입니다 아 그랬구나 이거는 해명할 게 있는 게 그때 네 제 그 전에 제가 썼던 게 있어요. 똑같은 건데 그거를 네. 이제 언니가 점점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다 같이 쓰려나 보다. 그래서 언니도 같이 쓰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셋이 똑같은 날 똑같은 거를 같이 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세 개를 이제 다 같이 쓰는 줄 알고 아, 공용인 줄 알고 네. 그냥 다 썼어요. 벨은 냉장고에 있는 거 안 써. 아니요, 알겠어. 썼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자, 이 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준우 씨 괜찮아요? 뭐 이제 같이 어제 보러 같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아 어제 얘기한 거예요? 네, 어제 또 제가 이거 누가 샀었어
이게 누가 쓴 거야? 이래가지고 네. 밥스카이 거를 이제 저도 쓰도록 밥스카이 하겠습니다. 거. 네, 좋아. 그럼 마스크팩은 공통 물품이다. 공통 물품. 오, 공통 물품 진짜 많지 우리. 또 뭐 있는데요? 많긴 하지. 다리 마사지기 보라색. 다리 마사지기? 둘이 막 그걸로 싸울라 그래 그거. 왜, 어, 저 샀어요. 저 샀어요. 아니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스케치 끝나고 이렇게 팩하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둘이 약간 argue 비슷한 argue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야. 네. 보니까 그 보라색 다리 마사지기도 있는데 그. 네. 약간 차면 아이언맨 같이 생긴 어. 되게 슈퍼히어로 같아지는 그런 이 특이한 마사지기가 있는데 네. 그거를 둘이 사이에 두고 이제 누가 쓸 거냐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가지고도 싸워요? 재밌었어. 어 그럼 옷은? 옷은 각자 거 쓰나요? 각자? 옷은 이제 막 같이 입을 입지도 않아요? 되게 같이 입죠. 저 같은 되게 같이. 아니 그거는 혜원이 아, 벨 같은 경우는 네. 그거. 뭐 어떤데요? 저는 줄리 언니 옷을 한 번씩 네. 잘 빌려 입고요.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래요. 요즘은 제가 제 옷 입는 거에 빠져가지고. 요즘 옷 패션 뭐 이런 데 관심 있어요? 네 요즘 핑크색. 네, 네. 뭔가 벨 씨만 얘기하고 있네요. 아니, 다 난가 봐. 그러니까 뭔가 다 핑계 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네, 뭐 할 말이 많아 가지고. 내가 다 얘기할게. 벨이 빌런이야. 찰떡이야, 찰떡. 그래서 찔스 빌런. 네, 앨범이랑도 엄청 잘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이쯤에서 잠깐 궁금증 시켜 가는 의미로 본투비 아이돌 키스 오브 라이프의 라이브 한 곡 더 만나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라이브 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Nobody knows. Nobody knows. 네. 어떤 곡인가요? Nobody. R&B soul. R&B soul. 네. 오리지널한 장르인데 네. 또 bad news과 달리 좀 더 chill하고 좀 더 laid-back스럽고 또 R&B스러운 곡인데 또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좋아요. 킬링 파트가 있을까요 혹시? 제게 참 Yeah, what's good? Make it wild, make it wild, wild, make it wild. 뭐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들으면서 확인해 봅시다. 네. 네, 사실 언제 들어도 좋은 키오프의 신곡 또 한번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멤버들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릴게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가 부릅니다. Nobody knows. Let's go. Let's go.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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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키스 오브 라이프의 Nobody Knows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아, 노래 좋다. 이렇게 예전 느낌 나기도 하는 것 같고 되게 좋다 진짜로. 자, 네, 진짜 밴뉴스랑 완전 다른 느낌인데 아, 진짜 난 이것도 좋다. 이거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를 잘하시니까 근데 진짜로. 아이, 아닙니다. 그냥 다 좋네요. 자, 이어서 저희 키스 분들의 질문을 좀 더 만나볼게요. 네, 또 이분이 보내주셨네요. 너 티아 나 티아님이요. 진짜 줄리 나띠 하늘 벨 진짜 모든 사람입니다. 네, 진짠가봐요. 네, 자주 보고 싶어요. 근데 저 곧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중학교 3학년인가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자신있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필통 예쁜 거 사고 필통 예쁜 거 사고 가방 예쁜 거 하고 네. 현실적이게는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차근히 잘 공부해서 가는 게 맞아. 근데 사실 고등학교는 네. 편하게 가도 되지. 그렇죠. 맞아요. 고등학교는 그냥 자기가 뭘 진짜 좋아하는지 이것저것 다 해보세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 들어갔을 때 뭐 친구만 잘 만나면 되니까. 맞아요. 친구랑 잘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어떻게 그럼 사귀어? 별 씨는 이제 먹을 거 나눠주면서 나눠줘? 젤리 뭐 이런 거 마이쮸? 젤리 이런 거 너 이거 먹을래? 이렇게? 그치. 이거 먹을래? 처음엔 젤리지 역시. 네,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비암님이요. 키오프 언니들 혹시 친한 아이돌 있나요? 친한 아이돌 있나요? 친한 아이돌 나띠 줄리안을 콜미 제일 친한 아이돌이지. 혹시 진짜 있나요? 다른 뭐 다른 그룹의 멤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혹시 친해지고 싶다 던가 뭐 약간 그런 거. 뭔가 이게 섣불리 말하기가 왜 그 친해지고 싶은 게 말하는 게 왜 나쁜 건 아닌데 뭐 누가 있지? 딱 생각나는 사람 없다? 1집 앨범 활동할 때 1집 앨범 활동할 때 활동 겹쳤던 동갑인 친구가 저를 저한테 번호를 땄어요. 여자인 친구가 있는데 누군데? 트리플 S 선배님의 네. 이지우 양. 아 진짜로? 그럼 연락 자주 하고 뭐 만나기도 했어요? 친해져 가는 중입니다. 친해져 가는 중입니다. 트리플 S의 이지우님? 네. 네, 친해져 가는 중이라고 하네요. 전 선배님이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사회생활 잘하네. 저도 선배님이요. 늦었다. 늦었어. 늦었다. 네, 첫 번째야. 그래. 고마워요. 그렇게라도 해줘서. 네. 아 그리고 또 다음은 키시 팍시 님이요. 키시 팍시. 키시 팍시. 네, 톡방에서 제일 활발하게 말하는 멤버는 누구인지 궁금해요. 반대로 리액션이 1도 없는 멤버는요? 누구지? 톡방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가 누구? 톡방 줄리 언니랑 줄리 언니? 줄리님? 줄리? 줄리 언니가? 네, 딱 비슷한 태원은 딱히? 네. 근데 약간 다들 각자 얘기만 하고 서로의 대화가 안 이어지는 대화가 별로 안 이어지는 그냥 웃긴 영상이 있으면 근데 웃긴 영상은 혜원이랑 줄리 언니가 자주 보내는 거 맞아 웃긴 영상 자주 보내 웃긴 영상 자주 보내고 웃으라고 네. 막 카피바라 영상 라쿤 네. 영상 맞아 귀여운 털동물들 네 털동물 네 그리고 또 다음 왜요 제가 키오프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님이 요즘 네, 멤버들이 보여요. 푹 빠져 있는 썸띵이 궁금합니다. 뭐 음식, 드라마, 노래, 뭐 취미, 뭐 영화, 뭐 이것저것. 우리의 컴백. 키오프의 컴백. 키오프의 컴백. 키오프의 컴백.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야 되니까 네. 열심히 네. 활동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윙크 춥춥 나. 왜 이렇게 어려워? 자 키오프의 댄스 담당 김나띠. 나띠의 춤이 더 다양하게 보고 싶은데 요즘 오늘 친친해서 요즘 선미의 스트레인저나 태민의 길티 같은 핫한 챌린지 중에 하나 도전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둘 다 너무 좋은데 네. 선미 선배님의 스트레인저. 자 그럼 노래 주세요. 미스터
stranger, not the stranger. Not the stranger. Yeah. 선배님입니다. 네. 어, 나티 씨는 이런 챌린지 나오면 하나하나 뭐 다 연습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게 자주 보면 그냥 외워지는 것 같아요. 아, 자주 보면 몇 번 네, 자주 보면 그냥 네. 알아서 외워진다. 네. 그것도 진짜 재능이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늘빛 오로라 님이요. 멋지게 컴백했으니 멋지게 키 씨가 심쿵할 만한 멘트 한 명씩 말해 보자면. 오. 오, 하늘 씨부터 갈까요? 키 씨. 내가 평생 어깨 올라가 있는 채로 살게 해줄게. 아, 어깨 올라가 있는 채로 살게 해준다고. 오, 자, 쭉 가볼게요, 별 씨.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잘하면서 키씨들. 내가 키씨만 보여주려고 머리 빨간색으로 염색했다. 돌았어요. 매니저님 아니야. 많이 기대해줘야 돌았어. 뭐라고? 매니저님 나한테 애교 보여준다. 왜 애교? 돌았어요. 아니 귀여워서. 아니 나 너무 요새 매니저님 많이 따라해서 목소리가. 아니 매니저님. 매니저님 목소리예요 저거. 그만 매니저님 소환 그만. 아 너무 웃겨. 네 벨씨는 귀여웠던 걸로 합시다. 네. 그럼 좋아요. 저 나하티 씨. 우리 멋있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해줘요. Yes, sir. Love you, love you. Love you, love you. 자, 마지막으로 줄리 씨 갈까요? 캐시, 우리 내일 만날래? 오. 만날래요. 내일 만나는 날 아닌가요? 네, 만나요. 만나는 날. 내일 실제로 만나는 날이래요. 네, 내일 만나요. 네, 좋아요. 내일 봐요.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은 2010님이 막내 하늘 씨 언니들이 나보다 애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궁금해요. 나보다 애처럼 느껴질 때 아닐 것 같은데. 네. 늘? 늘? 아니 늘이요. 언니들이 언제 가장 아니면 약간 장난식으로 아 나 이거 안 할래 하면서 옆에서 그럴 아. 때가 있어요. 안 할래 언제? 안 할래 앙탈부리네요. 그냥 아, 안 한다고 계속 그럴 때마다 이럴 때? 너가 해. 네. 잘 안 치우기도 하나요? 아, 잘 안 치우 네. 잘 안 치울 때? 잘 안 치우기도 해요? 평소에? 저 이게 제가 뭔가를 하나를 하면 네. 그거 하고 바로 치우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네. 약간 그게 제 딴에서는 약간 늦게 치우는 게 하늘 씨 기준에는 네, 제 기준에서는 그게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바로 치워야 되는데 다른 언니들은 그냥 아 좀 이따가 치우지 약간 그건 너 기준이고 제 기준이야. 무서워. 흘리지 않아. 빌런이라니까요. 빌런? 이거 물 뿌리는 것 같아. 좋습니다. 아 그리고 이 질문을 끝으로 저희가 인사 나눠야 할 시간이라고 하네요. 모든 걸 다 줄리님이요. 아, 아직 좀 이르지만 2023년은 키오프에게 어떤 한 해였나요? 줄리 씨가 대답해 볼까요? 대표로. 2023년 저희한테 가장 뭔가 절대로 잊지 못한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키 씨도 만나게 되는 해였고 네. 데뷔를 하게 되는 해였고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너무 제일 소중한 어떻게 보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완성형 신인 키오프와 함께한 시간 오늘 아침소는 방송이 끝난 후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되니까 한 번씩 꼭 챙겨봐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들어준 팬분들과 솔매분들에게 오늘 벨 씨가 끝 인사 부탁드릴게요. 키씨들 그리고 썰매분들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2집 Born to be XX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 더 강렬하게 돌아왔으니까요. 더 강렬한 실력과 저희 캐릭터들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또 봐요. Love you.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오프 멤버들 보내드리면서 Kiss of Life의 Say It 드릴게요. 코너 마무리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찐친 친친 네 이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친친 우리는 오늘부터 찐친 안녕.